스포츠 모드로 주행하고 최고속은 70km까지 주행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립은 0으로 리셋했습니다. 네, 방금 저쪽에 있는 스테이션에서 배터리 교체를 했어요. 배터리 교체하고 GS100이 여기 보시면 지금 100%라고 교체가 된 걸 볼 수 있겠죠. 오늘은 좀 특별한 방식으로 주행거리를 한번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금 드라이브 모드가 최고 상태인 게 스포츠 모드인데, 스포츠 모드로 송파에서 강남 쪽을 스테이션마다 배터리가 들어있는 곳을 찾아서 돌아보고 과연 주행거리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보고 최종적으로 청담동에 가서 배터리 교환하는 것까지 영상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여기 배터리 교환한 스테이션이 여기 있어요. 지금 보시면 어디였냐면 문정 송일호점에서 지금 배터리 두 개 교체해서 이쪽 100% 완료를 했고, 그리고 지금 예정은 강남 쪽으로 가서 스테이션을 좀 가보려고 해요. 강남 쪽에도 스테이션이 배터리가 있는 곳을 좀 찾아볼 건데, 여기 보시면 매봉역 앞에 배터리 두 개 든 데가 있네요. 독곡 시네마 여기 가서 잠시 들렀다가, 그리고 예,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서초동 쪽으로, 서초 에이스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담동 쪽으로 해서, 예, 여기 청담동이 있는 것 같아요. 청담 DT까지 이렇게 한 바퀴 돌아보고 이 스포츠 모드로 과연 어느 정도로 주행이 가능한지 보도록 할게요. 물론 세팅은 스포츠 모드로 이렇게, 네, 이 상태로 해서 주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다음 가장 먼저 갈 곳으로 예정을 할게요. 아까 도곡동으로 가기로 했죠. 여기 보시면은 지금 예, 매봉 쪽에 있네요. 도곡 시네마 7-11까지 길찾기 해서 전 카카오맵으로 한번 해볼게요. 예, 이렇게 해서 1인차 전용으로 해서,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곡동 매봉역 앞에 있는 스테이션이 왔어요. 지금 저쪽 스테이션 보니까 두 개가 들어가 있는 상태로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잠시 쉬었다가 다음 코스로 이동하겠습니다. 지금 배터리 상태를 잠깐 좀 보면은 지금 보니까 배터리가 스포츠 모드로 9km 달렸는데 15% 정도가 없어진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USB 연결해서 충전하고 달리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곳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장소죠. 서초 에이스 7-11에 왔어요. 여기 보시면은 왔다고 지금 표시가 되어 있고, 네, 저쪽에 보시면 7-11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스테이션이 또 있고, 저기도 두 개 배터리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주행거리 상태를 좀 보면은 스포츠 모드를 계속 달렸고 배터리는 78이고 그리고 13.6km를 달렸네요. 항상 회생제동은 켜놓고 주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장소로 가보겠습니다. 네, 청담동 맥도날드 DT점에 지금 왔습니다. 원래는 여기서 배터리 교환 스테이션 하는 영상까지 보여주려고 했는데 스포츠 모드로 주행했는데 의외로 좀 배터리가 좀 많이 남았어요. 지금 보시면은 69% 남았고 주행거리 19.3
구간으로 돼 있어서 주행거리 테스트하기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다시 아까 최초 장소인 송파구 송이 지점인가 거기로 세븐일레븐 점점 다시 가서 그때 배터리 상태를 최종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간에 삼성 베스트점이 있어서 여기도 한번 좀 들려봤어요. 배터리 스테이션이 저기 있고 두 개가 지금 동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배터리가 두 개 삽입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 최종적으로 문정동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동의 GS100을 타고서 서울의 송파구, 서초구, 강남구 이렇게 세 개 구를 좀 돌아봤어요. 요 뒤에 보이면 나누에 배터리 스테이션이 있는 곳을 찾아서 돌아봤는데요. 한 다섯 군데 정도를 돌아봤어요. 주행 거리를 갖다 계기판에서 보면 현재 배터리는 34% 남아있고 트립상 주행거리가 38.5km가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배터리 교환을 SOC가 20% 정도일 때까지 교환을 하게 된다고 가정한다면 스포츠 모드로만 주행한다고 하면 서울 시내에서 한 45km가 주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져요. 주행 최고 속도는 70 정도까지를 유지하려고 했고요. 뭐 최대해도 75km 속도를 넘지 않는 선에서 주행을 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스테이션에서 나누 스테이션에서 GS100 배터리 교환하는 걸 좀 직접 교환을 해볼 테니까 영상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여기 키를 눌러서 배터리를 누르면 이렇게 튀어나오죠. 그리고 배터리를 빼는 순서가 또 있더라고요. 앞에 거 먼저 빼라고요.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뒤에가 걸려서 앞에 거 먼저 빼는 걸로 보여집니다. 배터리 팩을 하나 빼고 배터리 팩을 이렇게 두 개를 뺐어요. 그리고 스테이션으로 이동을 해서 이렇게 배터리를 두고요. 여기 보시면 화면이 있어요. 버튼 터치하라고 되어 있는데 터치를 하면 이렇게 문이 하나 열려요. 배터리 팩을 두 개씩 교환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씩 하고 완료하는 방식이에요. 교환할 배터리를 갖다 잡고 이렇게 쑥 집어넣고 문을 닫아주면 됩니다. 그럼 화면이 이렇게 나오고 배터리 교환 반납한다고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어느 걸 바꾸겠느냐, 몇 퍼센트짜리를 바꾸냐, 저는 77%가 있는데 이거를 바꾸겠다 하고 다음을 누르시면, 그리고 포인트 차감된다 해서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꾼 거를 여기서 빼서 새 배터리를 이쪽에 놓고요. 그리고 문을 닫으면 배터리 교환 하나는 완료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 배터리를 또 해야 되죠. 이쪽이 다시 터치를 눌러서 문이 열리고 교환할 배터리를 넣고 닫아주마. 방금 전과 같은 그런 과정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반복해서 하다면 75%짜리가 또 있네요. 요거 75%짜리 받겠다 하면 누르고 다음 해서 진행해서 포인트 차감 문이 열리고 이것을 빼서 네, 새로운 배터리를 갖다 이렇게 가져가면 됩니다. 이 두 개를 갖다 들고 가서 GS100의 앞부분의 슬롯에 먼저 꽂고 그 다음에 꽂고 덮개를 이렇게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키를 조작해서 네, 전원이 켜지고 나면 화면이 켜지고 나면 계기판 상에서 배터리의 SOC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75%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교환했는데 다른 제조사의 스테이션은 배터리 두 개를 한꺼번에 교체하는 방식인데 나누 스테이션에서 배터리 교환하는 방식은 배터리 하나를 교체하고 완료를 하고 그 다음 배터리를 또 똑같은 방식으로 교체하고 완료하는 방식.
그러니까 하나씩 교환한다. 요런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면 될 것 같아요.